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고창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 날씨도 좋고 봄이라 너무 좋아요. 배는 좀 고파지긴 하는데 시골 여행을 먼저 많이 해야죠. 주변 풍경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는 시골집을 보러 가야죠. 옛날 시골집, 팍팍 삭은, 홍어처럼 팍팍 삭은 시골집이 한채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집을 볼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집볼 때가 재밌어. 낡은 집이지만은 낡고 오래된 막 80년, 100년 된 집. 도시에서 이런 집은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라도 봐야죠, 뭐. 한번 가까이 가서 얼만큼 낡았는지 특별한 시골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는 길도 정겹네. 평수는 보니까 한 30평 되는 것 같아요. 건축 면적이. 아, 여기서 진짜 완전 사 같죠. 이게 바깥이에요, 바깥에. 요건 이제 안채. 보통 바깥에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사시다가 떠나시면은 대체적으로 바깥에는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안채는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함께 살죠.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세트 지붕.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초가집인데 새마을운동 하면서 세트 지붕을 덮어버린 거죠. 양철 지붕 오와 세트예요. 그 당시에는 세트 지붕을 더 많이 하더라고. 와, 이거 봐. 진짜 작아. 수박 크기만 한 거. 어르신이 이제 여기서 얼굴 내밀고서 김씨 오늘 농사로 가나 이거 물어볼 때문 여는 거예요. 참 정겹다. 와, 근데 문은 진짜 작다. 주전자가 있고. 아, 옛날 오리지널 완전 농사기구다. 저 뭐야? 저거 뭐 같은 거, 눈 치울 때 치우는 그런 도구 같은데? 아, 진짜 오랜만에 아주 정겨운 시골집을 잘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